이영훈 선수는 이번 세트를 따내면 32강으로, 웅옌 선수가 32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세트를 따고 승부치기까지도 가야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3세트였죠. 자, 강한 타격. 아, 오늘 뭐 초구는 다 성공입니다. 두 선수 다 어려운 배치인데 불구하고 다 성공시키네요. 네. 이영훈 선수 올 시즌 64강이 최고였는데 지난 2차 안산 대회에서 64강에서 머물렀고요. 더 나은 성적으로 갈 수 있을지. 공 옆 돌리기 많이 걸렸죠? 지금 많이 네. 길게 퍼집니다. 일단 초구만을 성공시키는 이영훈 선수고요. 지금 원쿠션에 가기 전에 살짝 라운드가 걸리면서 각도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장외 바깥 돌리기.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네, 저 맞추고 말았습니다. 공타로 출발하는 응웬. 조금 느슨하게 치면서 공이 밀림이 발생을 해버렸죠. 응앤으로서는 지금 3세트를 따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까또라스 데려옵니다. 네, 응앤 선수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이영훈 있습니다. 선수가 오히려 날개를 단 것 같죠? 상대방이 1점 남은 상황에서 십몇 점 이상을 득점하면서 세트를 역전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네. 자, 빗겨치기. 공간이 좀 컸는데요. 힘이 되나요? 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가능해 보입니다. 내려와 여기까지 봤어요. 자, 득점으로 연결. 저기까지 보고 치진 않았겠죠. 우리는 저기까지 봤습니다. 네. 분명 강력한 스트로크를 구사하긴 했지만 과연 저기까지 지금 봤을까요? 심판도 저기까지 보고 아니다라는 지금 판정을 했고요. 네. 운이 좀 따라줬네요. 득점 이후에 포지션까지. 자, 득점. 이영훈 선수가 인사를 안 한 거 보면 끝까지 본 것 같기도 한데. 친 사람만이 알 수 네.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큐였어요. 네. 지금 두꺼운 두께에서 강력한 스트로크로 쳐야 됩니다. 옆 돌리기. 자, 옆 돌리기. 키스, 예, 빠졌습니다. 자, 득점으로 연결. 지금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이영훈 선수 네. 강력한 스트로크로 잘 해결했습니다. 자, 김재현 선수. 김재현 선수도 이충복 선수와의 첫 경기가 쉽지가 않았었죠. 1세트를 역전해서 이겼던 게 컸죠. 네. 자, 짧게 돌립니다. 지나갔어요. 지금 짧게 잘 구사된 공이었는데 저게 살짝 길게 빠져나가네요. 네. 자, 좀 미세하게 틈을 남기면서 벗어납니다. 영훈 선수 이번 옆돌기는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옆돌리기 갑니다.
들어갔게 밀었고요. 좀 짧을 거 짧아요 이거. 네. 네. 좀 더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들어갔어야 3 쿠션 이후에 회전력이 사라지는데 지금 너무나 느슨하게 치면서 3 쿠션 이후에 회전력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도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응우예. 3세트의 영향인가요? 응우예 네. 선수 살짝 흔들리네요. 자, 명상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응우예 선수. 빨간 공을 비껴치기. 비껴쳐서 곱게 와줘야죠. 네, 득점을 연결. 지금의 비껴치기는 너무나 어려운 공이었는데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로 해결을 합니다. 네. 지금 상단 당점만 주고 전진력만 이용한 스트로크였어요. 네. 자, 이 선수 아주 관심 있게 본인 얼굴을 보고 있는 거죠. 비껴쳐서 짧게. 자, 득점. 지금도 생각보다 일목적구가 얇게 맞으면서 조금은 위험하게 득점이 됐죠? 네. 자, 지금 응우현 선수가 득점 제로. 이용 선수가 쭉쭉 치고 나갑니다. 비껴치기 대회전보다는 더블이 더 나아 보이는데 바깥 돌리기 대회전이네요. 자, 여기서 키스 빠졌어요. 네. 3점. 키스가 V각으로 아주 잘 돌아 나갔어요. 네, 지금과 같이 득점은 됐지만 바깥 돌리기 대회전이 분명히 키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비껴치기로 구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영훈 선수 자신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자, 두 점짜리 갑니다. 거의 코너로 지금 가야 되는데. 네. 걸리기만 하면. 걸렸고요. 나오면서 멀어집니다. 득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번 뱅크샷까지 들어갔다면 거의 승기를 잡는 상황이었는데 네. 영훈 선수한테 또 한 번 기회가 갑니다. 일단 걸리긴 했는데 이게 나오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네, 딱 저렇게만 안 나가면 되는데 네. 저 한 가지 확률이 나오는 순간이네요. 자, 한국인 선수 도이닝 연속 공타. 자, 비껴치기 짧게 바로 봅니다. 잘 내려왔어요. 좋습니다. 네, 자, 득점 출발합니다. 한국인. 지금은 역회전도 살짝 주면서 각도를 좁혀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자, 응우현 선수 이럴 때가 바로 이제 하이런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란 공 바깥 돌리기가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키스는 멀찌감치 배제시켜놓고 길게 돌아서 득점.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노란 공 보이나요? 보이나요? 네. 노란 공이 보이지 않더라도 빨간 공 바깥 돌리기가 가능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노란 공이 보이네요. 네. 노란 공 바깥 돌리기로 가네요. 좀 더 편하겠죠? 자,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득점. 치고 나서 액션도 좋습니다. 네.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팬들이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돌리기. 코너 깊숙이만 들어가면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자 여기서 살짝 네 턱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네, 한 점 한 점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금도 빨간 공 바깥 돌리기가 가능해. 바깥 돌리기도 가능하겠지만 조금은 불편하죠. 하단 당점으로 끌어줘야 네. 되기 때문에 비껴치기를 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너무 길게 빠졌어요. 조금 분리가 많이 형성된 상황이죠. 조금은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들어갔으면 네. 원 쿠션에 도달하기 전에 내공이 살짝은 전진력이 발생하면서 각도가 이제 좁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강해서 분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 한 타격이 아, 너무 뻣뻣했어요. 네, 지금도 이영훈 선수 각도를 좁히기 위해서 강력하게 쳤지만 너무 강력했죠. 네. 좀 밀려 나가야 되는데. 급제동이 걸렸네요. 네, 제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자, 우현 선수 넉점차 추격자. 지금 옆돌리기 짧게도 가능하고요. 노란 공을 이용해서 비껴치기 더블 형식으로 이제 횡단도 가능하고요. 네. 네 당점본이 네. 옆돌리기 짧게를 구사할 것 같습니다. 돌리기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네. 자 길게 횡단치기에도 지금 빨간색 공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좀 부담은 됐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목적구를 빨간 공으로 했을 경우 득점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쉽지 않았습니다. 자 8대4 1.643에 브레이지 7개 하이런 오늘 응우엔 선수의 기록이고요. 3뱅크로 가네요. 자, 두 점짜리. 좋아 보입니다. 걸렸고요. 네, 득점 갑니다. 다시 한번 3뱅크 가능합니다. 오, 크게 크게 갈 수 있는 상황.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선수 3뱅크 확률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또 성공을 합니다. 자, 오늘 뱅크샷 5개째 성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연속 가능합니다. 자, 지금 코너에 좀 몰려있는 응우엔 선수인데요. 자, 포크샷. 쿠션. 자, 득점. 연달아 뱅크샷. 나온 점수는 3점. 다음 포지션도 좋아 보이죠? 지금은 잘 해결해냈어요. 50각 재고 친 것 같아요. 원뱅크 넣어치기 가네요. 자, 크게 크게 갑니다. 너무 길었어요. 아, 짧아요. 자, 이것까지 들어왔으면 응우엔 선수 거의 뭐 일어서지 못할 뻔했어요. 이제 마무리까지 갔을지도 모르죠. 네. 자, 여기서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아, 지금 이영훈 선수가 손을 바꿔쳤네요. 네. 그러면서 하단 당점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 많이 끌려버린 그렇죠. 상황이죠. 오늘 뭐 두 선수 사우스포죠. 둘 다 왼손. 자, 마세이 강하게 찍어서 안으로 내려옵니다. 아쉽네요. 잘 쳤는데 너무 코너로 가죠. 네. 정말 잘 쳤습니다. 자, 위기 상황에서 또 이 본인 스타일을 네, 지켜가고 있는 응우엔 선수. 아, 정말 네. 멋있네요. 아, 응우엔 선수 저 상황에서도 저런 초이스와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정말 강심장입니다. 자, 이게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네.
정말 점수 주고 싶네요. 네. 0.9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대회죠. 길어 보입니다. 자, 공타를 기록하는 이영훈. 지금 서치기가 이제 그나마 득점 확률이 있었지만 이적구의 위치가 너무나 어려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죠. 노란 공 횡단을 구사하나요? 대회전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대회전이죠. 자, 그러나 정면 충돌. 에비스 트록이 힘이 있는 게 대회전을 칠 것 같았습니다. 네. 떨리게 대회전. 노란색 공과 일치하면서 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응위엔 선수입니다. 자, 12대 4. 너무 일찍. 자, 그렇죠. 회전이 좀 많이 걸려 있었고요. 회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공이었는데 네. 이제 투 쿠션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찍 전진력이 발생해 버렸죠. 그래서 제가 일찍이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네. 자, 일단 12점에 머물고 있는 이영훈 선수 두 이닝 연속 공타. 자, 뱅크샷 큰 걸음으로 나서게 되는 응위엔 선수. 지금은 포쿠션으로 빨간 공을 비껴치기 형식으로 네. 진행되는 게 득점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분위기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빨간 공의 비껴치기 완벽합니다. 들어왔어요. 자, 4이닝 만에 득점이었고 뱅크샷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정말 힘든 공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자, 오늘 뱅크샷 4개째. 각 세트별로 하나씩 성공하고 있는 응위엔 선수입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 가능한데 키스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안으로 돌리기를 치지 않네요. 바깥 돌리기로 가네요. 자, 세 공간이 있는데 네, 득점을 연결. 자, 일단 선택 좋았죠? 지금은 이제 코너까지 잘 보내놨죠. 자, 비껴치기 짧게 볼 건지 길게 볼 건지 확실하게 정하고 네.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길게 보고 진행 잘 좋습니다. 자, 앞쪽으로 네, 컨트롤 좋았습니다. 자, 양쪽으로 지금 네, 코너에 걸려 있어요. 자, 지금 흐름은 3세트와는 반대로 응위엔 선수가 쫓아가는 그림입니다. 네. 노란색, 빨간색 공. 각각 코너에 두꺼비 눈이 되어있죠. 조금 빠른 타격으로 분리를 많이 시켜줘야 되는 공입니다. 자, 코너로 정확하게 진입해야죠. 앞쪽 돌아섭니다. 저기에 쉽지 않아요. 네. 네, 지금은 이적구가 너무 코너에 바짝 위치해 있는 것도 그렇지만 내공이 분리각을 형성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힘 있는 스트로크가 필요했습니다. 네. 3쿠션 25지점에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30지점에 떨어져서 길게 형성되고 말았네요. 자, 일단 넉점 차까지는 좁혀놨어요. 자, 그러나 이영훈 선수는 수업점만 뽑아내면 됩니다. 빨간 공 원뱅크 걸어치기 대회전도 안으로 짧게 가능한 상황인데 자, 이게 늘어지질 못하죠? 네,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네. 선택이었죠.
조금 시원하게 빨간공 원뱅크 걸어치기 대회전을 쳐보는 게 어땠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응우엔 선수가 이제 뱅크샷 기회를 잡았어요. 안으로 짧은 시도했는데 이게 이영훈 선수의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조금은 네. 아쉬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방금은. 응현 선수가 타임아웃을 썼고요. 그래서 뭐 뱅크샷이 있고요. 3뱅크가 가능은 하지만 네. 굉장히 어렵죠. 조금만 두껍게 맞아도 키스가 네.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사이 공간을 지금 노리겠다는 표시, 지점 표시였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네. 두께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긴각 출발, 거의 막 90, 88에서 90 정도 움직임 출발인데요. 80 이상 출발이네요. 좀 더 보정각을 좀 많이 주긴 했는데 자 걸렸고 그러나 튕겨 나갑니다. 네. 저게 쿠션에서 조금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저 두께를 맞아도 밀고 네. 들어가는데 쿠션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살짝만 두꺼워도 저렇게 키스가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네. 아 쉽지 않았어요. 이게 긴각 출발 보정각 조절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연습은 충분히 됐지만 네. 이제 생소한 테이블에서 그런 보정각까지 생각해서 득점하기가 그래서 어렵죠. 네. 자, 넉점 차. 되돌아오기 시도인데 역시 쉽지 않아요. 지금 코너에 지금 세 번째 머물고 있는 빨간색 공입니다. 네. 지금 이용훈 선수한테 계속 어려운 공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득점이 멈춰 있는 상황이죠. 자, 누가 빨간색 공을 먼저 치느냐인데 1.394의 10개 하이런이 있는 이영훈 선수입니다. 10개 하이런은 3세트 박빙의 승부처에서 나왔고요. 자, 옆 돌리기로 가죠. 네. 돌리기. 자, 직접 걸립니다. 응현 선수로서는 이건 큰 실수인데요. 네, 실수 이유가 더 뼈 아프겠죠. 지금은 옆 돌리기 대회전이 가능해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꾹 눌러놨는데 두께가 좀 맞질 않았습니다. 돌리기 대회전. 자, 나오는 공. 네, 뭐 멀찌감치 돌려 세우고요. 자, 이제 두 점 남아 있습니다. 아, 쿠션에 붙나요? 빨간 공이 쿠션에 가까이 위치하면서 공이 조금 어려워졌죠? 네. 지금과 같은 공에서 빨간 공 이제 오른쪽을 강력한 상단력으로 인해서 이제 되돌아오기 식으로 네. 구사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얇은 두께에서 옆 돌리기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두 점 남은 상황에서 옆 돌리기. 네, 옆 돌리기로 가네요. 놓쳤어요. 아, 이 예문엔 두께였기 때문에 조금만 두꺼워도 네. 길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공이기 때문에 두께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예민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살짝 걸려주면 막 득점으로 가는 거였는데요. 그렇죠. 자, 응현 선수 지금 다섯 점 차를 먼저 극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인가요? 걸어치기인가요? 걸어치기로 갑니다. 자, 득점 연결합니다. 응우에. 자, 이번 세트에만 뱅크샷 두 개 성공. 그리고 석점 차. 자, 매서운 눈빛. 강력한 승부. 스트로크로 네, 결의에 찬 눈빛이죠. 그리고 지금 바깥 돌리기 포지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점수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승부치기에 노려야 되는 이제 응현 선수고요. 아, 앞쪽으로 짧게. 조금 더 코너 깊숙이 들어갔어야 되죠. 네. 아, 아쉽습니다, 정말. 13대 10. 자, 초크와 큐를 모두 내려놓습니다. 아직 내려놓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잠시 쉬어가는 거겠죠. 앞쪽으로 좀 짧게 빠졌어요. 네. 어쨌든 저게 키스를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두 점 마무리 지을까요, 이영훈 선수? 자, 바깥 돌리기. 길게 들여다보면서.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자, 아, 앞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야, 이걸 놓쳤어요. 아, 이영훈 선수 지금 공 너무 아쉽네요. 어허. 일단은 추격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이영훈 선수. 지금도 밀림이 많이 발생을 해버렸죠. 자, 은 선수 거의 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라붙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갓돌리기. 갓돌리기 짧게 구사할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짧아 보이네요. 지금 응면 선수 거의 무회전 아니면 약간의 역회전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냥 원팁 정도의 회전에서 굴려주면 충분히 각도 형성이 용이했을 거로 보이는데 당점을 잘못 네.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을 쓸어내리는 무예. 그만큼 지금 상황이 네. 긴장감이 많이 되는 거죠. 자, 끝내기 시도입니다. 이영훈 돌았고요. 자, 내려옵니다. 걸렸어요. 아, 대처 마무리. 이영훈 선수 뱅크샷 마무리. 네, 여지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 힘든 4세트였습니다. 32강 진출 이끌어내는 이영훈 선수. 자, 지난 경주가 128, 안산이 64. 아, 이번엔 32강. 점점 좋은 성적으로 가고 있는 이영훈 선수예요. 네, 이번 대회는 어디까지 갈지 네. 기대가 됩니다. 대회전 뱅크샷 완벽하게 잘 돌렸어요. 득점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팬들을 아주 재밌게 해준 응현 선수. 다음 대회를 또 기대를 해보죠. 자, 15대 10, 4세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대 1, 32강 진출 성공을 이끌어내는 이영훈 선수였습니다. 자, 고바야치 초클로 선수의 경기 2시 55분 이어지고요. 5시 30분 곰발의 선수와 또 김진아 선수 경기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엔스플 채널 돌리지 마세요.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대웅 해설 함께했고요. 캐스터 신승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